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당에 있는 집이 원작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서사로 쓰여진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비밀은 묻어야 한다고 했던 제오의 말을 따르던 주란이 거짓말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며 박재호를 계단에서 밀어 죽여버렸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죠. 그리고 박재호가 저지른 죄 이수민의 죽음과 박재호가 안 저지른 죄 김윤범의 죽음까지 모두 박재호가 한 일로 증언을 했습니다. 박재호와 공모하여 추상은을 죽이려다가 결국 남편을 죽인 주란은 잿값을 지르고 출소한 후 마당에 있는 그 집에서 청바지를 입고 맨발로 잔디밭을 밟으며 삶을 살아가요. 상은 또한 김윤범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밝혀졌기에 보험금 5억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거기다가 주란에게 성금으로 받았던 2억까지 있으니 총 7억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누군가를 후원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상은과 주란은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지만 어디선가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원작 소설에서는 주란이 재호와 수민의 망상에 시달리며 마당에 있는 집에서 결국 도망치거든요. 개인적으로 소설 속의 찝찝한 엔딩도 엄청 좋지만 드라마 엔딩도 매우 만족스럽더라고요. 특히 주란이 박재호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것이 자신이라고 자백하지 않고 박재호 혼자 계단에서 굴렀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자백하고 잿값을 받아내는 결말이 원작과 완전히 달라서 이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박재호가 이수민을 죽인 게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주란이 참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당에 있는 집 최종회의 세 가지 의문점들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박재호와 공모해 상은을 죽이려던 주란이 마지막에 상은에게 메스를 지어준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주란이 김윤범을 죽인 사람이 박재호라고 말한 이유. 세 번째, 출소한 주란이 박재호와 이수민이 죽었던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던 마당에 있는 집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 토파볼게요. 그럼 마당에 있는 집 8회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란이 상은에게 메스를 지어준 이유부터 토파볼게요. 주란이 재호의 병원에서 메스를 챙겼을 때 주란은 이 칼이 누구를 향할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란은 그 칼을 상은에게 지어줬습니다. 전 그 이유가 주란이 혜수의 감금 서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혜수는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 죽어버렸다고 말하며 남편이랑 사는 동안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 없었다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이 들었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까봐 막상 나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채로 혼자 남겨지게 될까봐 두려워 문이 항상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버린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혜수의 이 말이 주란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 같아요. 문이 닫혀있던 게 아니라 문을 열 의지가 없었던 것뿐이며 보호받기만을 원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도 승재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박재호의 말대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진실을 덮는 걸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란이기에 보호자라는 탈을 쓰고 주란을 가스라이팅 해오던 박재호라는 문을 열고 나가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은을 죽이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고 상은에게 메스를 지어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란이 경찰 조사에서 박재호가 김윤범을 죽였다고 진술한 이유를 토파볼게요. 주란은 김윤범이 추상은을 폭행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또한 상은에게 난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살린 거라는 말도 들었죠. 살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미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주란은 상은이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김윤범을 죽였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상은 또한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의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윤범을 죽인 거라고 생각했기에 주란은 자신보다 먼저 문을 열고 나온 상은의 삶을 응원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특히 윤범이 상은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폭행당하던 상은은 방문을 열고 CCTV가 설치된 거실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김윤범에 의해 다시 그 어떤 기록도 남겨지지 않는 그 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김윤범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상은의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김윤범을 죽이는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주라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재호가 김윤범을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해준 거죠. 또한 주란이 상은을 살린 것처럼 상은도 주란을 살렸습니다. 박재호가 2층에서 주란의 목을 조르는 동안 상은은 혜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도자기로 창문을 깨뜨렸고 그 소리 덕분에 주란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상은은 자신을 구함으로써 주란까지 구하게 된 건데요. 저 상은이 창문 깨버리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란은 마당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은이 나타나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마당에 있는 아름다운 집 그 자체를 의미하던 남편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 그 아름다운 집도 상은이 화병을 던져 깨준 거잖아요. 이런 의미 있는 수미상관 너무 좋지 않나요? 드라마가 끝나면서 청바지에 맨발을 한 주란이 출소 후에 박재호와 이수민이 죽은 그 집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엔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당연히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주란은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재판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굳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증언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주란은 드디어 불안이라는 오랜 감옥에서 비로소 탈피했고 이제야 내가 보이기 시작했죠. 박재호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묻어버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것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주란은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16년간 언니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죄책감을 가졌던 인물이니까요. 자신과 똑 닮은 승재도 이수민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걸 평생 자책하며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란은 진실을 묻어버리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승재도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신이 박지호를 밀쳐버렸다는 걸 자백한 거겠죠. 자백한 주란은 숨겨둔 진실이 언제 밝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의 혜수처럼 주란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가둬뒀었죠. 문은 항상 열려있었지만 그 문을 열고 나오면 혼자가 될까봐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을까봐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완벽한 여자라는 타이틀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주란은 스스로를 그곳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갇혀있었던 마당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탈출했고 집값을 치르며 떳떳해졌기 때문에 주라는 출소 후에도 그 집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겠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박재호의 아내 문주란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키는 진정한 나를 찾은 문주란이기에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는 승재가 이수민을 죽였고 주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박재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박재호는 결국 계단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소설 속 주란은 남편이 죽은 후 마당이 있는 집을 내놓습니다. 그 집에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뒷머리를 잡고 늘어지는 기분이 들고 마당에서 이수민과 박재호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며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그 집에서 도망쳐요. 즉 소설 속 주란은 남편 재호가 죽고 이수민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새로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해진 드라마 속 주란의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편 김윤범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져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상은은 구토를 했습니다. 윤범을 죽인 건 자신인데 윤범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자 자신이 한 짓이 굉장히 역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은은 살아야 했죠.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상은이 윤범을 죽인 현장을 모두 목격하여 목격자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엄마 우리 같이 살아가자며 발길질을 했어요.
몇 년 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간 상은은 아들 사진을 친정엄마에게 보냈습니다. 마당에 있는 집에서 그동안 상은이 웃었던 장면이 없잖아요. 비웃는 거 말고요. 아이를 낳고 작은 가게를 꾸린 상은은 드디어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 마당에 있는 집의 주란과 상은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당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 사람이 흔한 건 아니겠지만요. 누구나 불행을 안고 살잖아요. 불행을 벗어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지만 문을 열려는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란과 상은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